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컴백은 사실 저희한테 좀 여러 의미로 뜻깊은데요. 얼마 전 저희 월드투어를 통해 좋은 무대와 또 좋은 음악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져서인지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전력을 다해서 준비한 앨범이니만큼 후회 없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며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재씨 마이크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기자님들에게 온 열정을 위해서 그렇게 무대하신 거죠? 아, 네, 아무래도 첫 공개이기도 하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부러진 것 같습니다. 컴백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은데요. 사이커스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악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부분까지 더 욕심내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성장한 사이커스의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데뷔부터 보여드렸던 저희 하우스 오브 트리키의 세 번째 시리즈인데요. 저희 세계관의 아이콘인 트리키가 준비한 튜토리얼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좌표와 가능성을 찾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착오 속에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10대들의 유쾌한 에너지를 담았고요. 한편의 예측 불가한 로드무비 같은 앨범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도전과 모험으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 투성이지만 혹여 이 방향이 틀렸다고 해도 자신을 믿고 나만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 방향도 새로운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We Don't Stop은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사이커스의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한 곡입니다. 또 올드스쿨 힙합 트랙을 좀 트렌드하게 해석해서 여러 장르와의 조합을 이뤄서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는 트랙입니다. 네, 우선 이번 타이틀곡은 제목대로 정말 멈추지 않는 사이커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무대 위에서 그렇게 곡 제목처럼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저희 사이커스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번 앨범의 키워드인 Try and Error 라는 제목의 첫 번째 트랙으로 앨범이 시작되고요. 사이커스가 보여주는 진짜 세상을 담은 Red Sun, 신비롭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과 혼란스러움을 담은 Supercalifragilistic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유진입니다. 때론 쓰고 시고 짜고 맵지만 달콤하기도 한 온갖 맛이 나는 세상을 젤리에 비유한 온갖 맛이 나는 세상 온갖 맛이 나는 젤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백글렉까지 담았습니다. 말보다는 노래가 주는 힘이 더 클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저희도 노래로 많은 분들께 긍정과 행복의 에너지를 전달드리는 그룹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만의 색깔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음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껴졌는데 이제 1년 동안 저희 사이커스 멤버들끼리 팀워크도 좋아지고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1년 동안 저희 멤버들과 노디가 항상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항상 저희랑 같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저희 강점과 매력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유럽 투어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데뷔 6개월 만에 월드 투어를 가서 이제 많은 글로벌 로디 분들과 만나면서 에너지를 서로 공유하고 호흡을 나누면서 아 정말 꿈만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거기서 받은 에너지를 이번 컴백 때 좀 고스란히 녹여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사이커스의 에너지를 좀 보답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투어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으로 더 다양한 컨셉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이 된 만큼 좀 더 책임감도 가지고 그만큼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는 저희 사이커스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와 텐션, 무대 시작하면 바로 몰입하고 또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그런 점에서 다른 그룹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투어를 돌면서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희도 많이 시도하면서 그런 점으로 많이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어를 돌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희는 되게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감정이 컸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무대를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언어가 다른데도 소통을 하면서 정말 이어져 있다라고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 무대가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재입니다. 우선 데뷔 전에 연습생 때 항상 꿈꿔왔던 것이 저희 사이커스만의 단독 콘서트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데뷔 6개월 만에 월드투어를 하게 돼서 사실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못 믿을 정도로 너무 꿈만 같은 소식이었고 진짜 투어를 도는 내내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이커스를 좋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또 아까 세연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곡들을 다 떼창해 주실 만큼 정말 사이커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시구나 라는 거를 정말 몸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무대에 대한 책임감 또 앞으로 내게 될 음악들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고 이번 연도에는 그런 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크게 생기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커스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우리 팀워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진식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당연히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누구보다 장난꾸러기 같은 멤버들이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멋진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저희 10명의 시너지, 에너지가 가장 큰 차별점이자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데뷔하신 분들이 정말 멋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들 잘하셔서 저희도 굉장히 그런 거에 자극을 많이 받으면서 연습을 했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두 팬 모두 잘 따라와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런 걸 신경 쓰기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는 저희만의 색깔로 대중분들께 어필하는 게 항상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걱정보다는 항상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들 중 어떤 곡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많이 고민했는데요. 레드서는 처음 듣자마자 느낌이 왔던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틀곡인 We Don't Stop과는 또 다른 사이커스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커스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